네, 이번 학기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5학년도 6월 모평 B형 3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인 세타 값이 3분의 2였었을 때 코사인 2세타 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우리 알고 있는 공식이 튀어나와야 돼요. 세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2세타를 각을 우리가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공식이 있죠. 사실은 요 유도하는 공식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얘는 코코마 사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지금 식을 바꿀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사인 세타만 알고 있으니까 얘도 사인 세타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그럴 수 있죠. 얘는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 지금 뒤에 사인 제곱 세타 한 개 더 빠지는 거니까 요 공식이 지금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두 배의 9분의 4가 되는 거니까 1 빼기 9분의 8 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9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만 구했을 때도 알고 있을 때도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둔다면 같은 공식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 되겠다. 얘와 그 다음에 요 공식 그리고 요 공식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